2017년 가장 핫했던 헐리우드 여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엠마 스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도 주연작들의 흥행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지만 작년에는 라라랜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미국 애리조나 태생의 그녀는 연극 배우로서 연기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2000년 더 윌로즈 인 더 윌로즈라는 작품을 통해 무대에 올랐던 그녀는 한 리얼리티 쇼 출연을 통해 브라운관의 얼굴을 노출시키게 되었지요. 이후 2007년 TV 시리즈 드라이브 등에서 단역으로 활동을 해왔고 영화 슈퍼배드를 통해 데뷔, 영 헐리우드 어워즈에서 뉴페이스상을 탔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된 작품은 이지? 하이틴 코디의 장르인 이 영화로 엠마 스톤은 각종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더욱 명성을 날리게 되지요. 이후 영화 크레이지, 스튜피드, 러브와 드라마 헬프 등의 작품 활동을 거쳤으며 관객 평가와 비평가 평가 모두 호평을 받으며 연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관객들에게 더 명성을 날리게 된 작품은 역시 2012년 작품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여주인공인 그웬 스테이시 역을 맡았었는데 스파이더맨 역이었던 앤드류 가필드와 실제 연인이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영화에서 스파이더맨과 그웬 스테이시가 한식을 먹으러 가고 한식 메뉴판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출연작 버드맨에서 김치처럼 역한 냄새가 난다는 대사를 날려 한국 팬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해프닝도 있었지요. 이후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만 2014년 작품인 버드맨에서는 샘 톰슨 역할을 맡아 열연하였습니다. 마이클 키탄과 에드워드 노튼 이 함께 출연했었지요.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포함 4개상을 수상하였고 9개 부문 후보에 올라 핫한 작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뮤지컬 카바레를 통해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한 엠마 스톤. 애초에 노래와 연기 실력을 모두 갖춘 엠마 였기에 뮤지컬 진출도 그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 자체가 그녀에게 차기 작품을 준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되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듬해 뮤지컬 영화인 라라랜드를 만나게 된 그녀. 라라랜드 줄거리는 오디션에 밥 먹듯이 탈락하던 주인공이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도 꿈을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옛사랑의 아련함을 공감하며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라라랜드에서 여러 사운드 트랙을 직접 녹음했는데요. 2016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개막영화로 선정되었으며 엠마는 볼피컵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미국 배우 조합상 여우주연상 등등 엄청나게 많은 상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화 흥행 수입도 상당했던지라 무려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 원에 가까운 흥행 수입을 올렸으니 가히 엠마 스톤에게는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엠마의 원색 의상은 영화를 더욱 예쁘게 만들어주고 엠마 자체도 돋보이게 해주었던 아이템들. 전 세계의 에디터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라라랜드를 통해 세계 탑 클래스 여배우로 오른 엠마는 결국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여배우가 되었는데요. 만 달러의 수입으로 개런티 순위 1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2018년에는 더 페이버릿이라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올 엠마 스톤. 어떤 연기와 작품성으로 또 팬들을 기쁘게 해줄지 기대되는군요.